식습관이라는 것은 가족이 다 만드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식습관이 잘못된 애를 갖다가 고치려고 아기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네. 이것은 가족이 다 같이 고쳐야 되는 거지 아기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는 아기 네. 문제이자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이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아기 탓 아닙니다. 네. 누구 탓 아니에요. 전부 내 탓입니다. 그래서 네. 전부 다. 그리고 사실은 소아과사인 저의 탓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걸 갖다 사람들한테 진료 시간이 많이 알려주면서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애들한테 갖고 있는 그 만들어진 식습관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. 그래서 바른 식습관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처음에 한 몇 주간은 나빠질 수 있고 그게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엄마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면 그게 딱 통과되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데 네. 요 고비를 못 넘게가 자꾸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 애가 맞아요. 나빠집니다. 그래서 네. 자신감을 갖고 일정한 어떤 합의, 가족 간의 합의를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. 밀어붙이자. 밀어붙이면서 예. 끝까지 갈 생각하고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여러분들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밀고 나가야 돼요. 중간에 고칠 생각하지 말고. 네.